오늘 12시에 코로나19 광주 민간 공동대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위원님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11월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합니다. 먼저 확진자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어제 지역감염 확진자가 18명 발생했습니다. 1일 확진자가 10명을 넘어선 것은 9월 8일 이후 69일 만이고 8월 26일을 제외하고는 하루 최대 발생입니다. 또한 오늘 오전 전남대병원 중환자실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누적 확진자는 579명입니다.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 상황이 또다시 위기 국면입니다. 특히 지역 거점 병원인 전남대병원 관련 확진자가 24명, 상무 룸소주방 관련 확진자가 14명으로 늘었고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경찰서, 은행, 교회, 성당 등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와 접촉자가 대거 늘어나면서 어제 4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하루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지역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합니다. 오늘 12시 코로나19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가 평균 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거점 병원인 전남대병원 관련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감염 대상도 다방면으로 늘고 있어 단계 격상 여부를 단순히 숫자로만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10개월간의 방역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격상의 때를 놓치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다시 수많은 시설들이 폐쇄되면서 시민들의 일상과 지역경제가 멈추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11월 19일 목요일 0시부터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방역수칙을 한층 더 강화합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확진자들은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먹고 마시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대화와 식사를 동반하는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삼가해 주시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또한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불이행 시에는 엄정한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하며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사람 간 거리 두기,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십시오. 1단계 격상에 따라 주요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한층 더 강화합니다. 1.5단계로 격상되는 19일부터는 다음과 같이 방역수칙이 한층 강화됩니다. 첫째, 음식 섭취만 금지되었던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평방미터당 1명으로 출입 인원을 제한합니다. 둘째,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은 시설 면적 4평방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또 학원, 직업훈련기관, 미용업은 시설 면적 4평방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합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놀이공원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출입 인원을 제한합니다. 셋째, 집회 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 행사 등 4종은
10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전시회나 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평방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100인 이상 금지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넷째, 교회와 성당 등 종교시설들은 좌석수를 50%로 제한하고 모임과 식사를 금지합니다. 공공시설도 이용인원을 50%로 제한하고 스포츠 경기는 관중 입장을 30%로 제한합니다. 또 콜센터는 반드시 환기, 소독, 근로자 간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의 대응 경험과 이번에 강화된 조직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서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방역당국과 5개 구청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강화된 방역수칙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입안 시에는 엄정 조치할 것입니다. 확진자 발생에 따라 자가격리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담 직원 배치, 경찰관 동행,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대상자를 밀착 관리하겠습니다. 단 한 명의 무단 이탈이 돌이킬 수 없는 감염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조치에 불응하거나 무단 이탈이 적발된 경우 공동체 안전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할 것입니다. 앞으로 1.5단계 대응 조치로도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상과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주는 2단계로 바로 격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2단계 격상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민관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바로 2단계로 격상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11월 17일 13시 20분 기준 코로나19 광주광역시 발생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월요일 18명 발생했고요. 17일 오늘 1명 추가 발생해서 총 누적 확진자는 579명입니다. 연령별로는 지금 20대 주로 30대 40대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등도별 현황입니다. 확진자 65명 중에서 경증 64명이고 중등증 1명입니다. 검사 현황입니다. 어제 4,012건 검사 진행해서 총 누적 검사 수 19만 1,837건에 양성 579건, 음성 18만 8,997건, 현재 2,261건 진행 중입니다. 해외 입국자는 지난 어제 11월 15일에 9명 입국했는데요. 16일에는 40명 입국되었습니다. 병상 현황입니다. 우리 광주 환자 62명, 타시도 환자 2명에서 총 가용 병상 수 231병상 중 167병상 잔여 병상입니다. 확진자 발생 현황 일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일 어제 18명 지역 감염이 있었습니다. 전대병원 관련해서 14명, 상무 룸소주방 관련해서 3명, 기타 1명입니다. 오늘은 추가 확진자는 전남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입원 환자 중에 확진이 되어 광주 579번이 확진되었습니다. 주요 우리 유형별로 보면은 저희가 지금 전남대병원 관련해서는 총 누적 환자 수가 24명입니다. 지난 신한은행 그 순천 연양점 관련해서는 2명이고요. 교도소는 변함없이 10명입니다. 상무 룸소주방이 어제 3명 추가되어서 14명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서울 관련해서나 타지역 관련해서는 동대문, 성북구, 전남 각각 1명입니다. 전남대 546번 관련한 대응 추진 상황입니다. 지표 환자 포함해서 24명이 총 확진되었습니다.